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안녕, 송송입니다. 오늘은 넥타이를 한번 접어볼 건데요. 자, 전에 셔츠 접기 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만들어서 넥타이를 한번 붙여봤거든요. 이렇게. 자, 이거는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거고, 이거는 이렇게. 색종이 한 장을 4등분 한 사이즈로 만들어 봤고요. 여기. 그리고 여기 셔츠에 붙인 요 넥타이는 요거 4등분 한 사이즈를 또 4등분 해서 요렇게 접어 봤어요. 자, 색종이 한 장으로 접어 볼게요. 자, 먼저 요렇게 요거 색종이 한 장을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. 삼각형으로 접고 펴서 이렇게 요선이 여기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 줄게요.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 줍니다. 접고 뒤집어서 요 모서리가 여기 요 일직선 오는 요 지점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선이죠. 요 선만큼 이렇게 접어줍니다. 접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접을 건데요. 여기가 1cm 정도 되는 지점. 1cm, 대략 1cm예요. 남겨두고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1cm 정도. 이렇게 접고 이거를 뒤집어서 자 요렇게 요선이 이쪽 중심으로 갈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딱 맞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겹쳐지게.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요 떨어지는 요선이 요렇게 일직선이 되겠죠. 일직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되게끔 이렇게 겹쳐줄 거거든요.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겹치는 거예요. 일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랑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은 예쁘겠죠? 그러면 넥타이가 삐뚤하지 않고 접어줘요. 앞에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. 자, 이런 상태에서 자,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이렇게 벌리고 이 삼각형을 벌려서 요 선에 맞게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. 자,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모서리에 요거를 이렇게 열어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들고 이 부분을 모서리에 맞추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저절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보면. 자,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당히 접어주면 되거든요. 여기 뒤에 보면 예쁜 모양이, 넥타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. 뒤로 이렇게 넥타이가 만들어졌어요. 풀칠 한번 해볼까요? 풀을 여기 이 부분에 붙이고, 그리고 여기를 풀칠해서 이렇게 붙이면 넥타이가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활용해 보세요.